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손만냥한 건 좋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처님의 경지인 일손만냥한금의 경지에 우리들도 다 가기 위해서 지금 수진계를 공부하고 원불교에서 지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요. 이게요, 이 돈이 생기는 것도 희한하게 생기더라고요. 제가 돈이 아이 참 그런 게요. 이번에 제가 이제 수도원 원로는 어른들 140명 모시고 경주 갔다 왔다 그랬죠. 경비가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차 네 대로 갔어요. 대형버스 네 대. 한 대가 75만 원이에요. 그 네 대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자, 그렇게 이제 75만 원에다가 뷔페 15,000 원짜리 뷔페, 저녁 식사 만 원씩. 예, 싹 했어요. 우리도 저녁까지 줘요? 이제 봉불식이 오면은 못 드리죠. 그때 뭐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점심도 당신들이 해결하고 오셔야 되고, 봉불식은요. 오후 2시니까요. 그 숫자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여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제법 들 거 아닙니까? 아, 몇 번. 근데 희한하게 또 말입니다. 황등교당에 교두분이 한 분 오시더만 돼요. 돈을 500만 원을 들여줬어요. 그래갖고는 그 500만 원을 만다 그냥 엄청난 공양을 했다니까요. 그 원로님들을 말이다 만발 공양을 했어요. 만발 공양 그러죠? 그 양반 복지했을 거 아닙니까? 만냥 한 거, 그러니까 만발 공양을 했다니까요. 싹, 그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제가 황등교당 누구 해갖고, 이름 해갖고, 봉투마다 해갖고, 기관별로 다 챙겼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생긴,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말입니다. 이것이요. 참, 진리라는 것은요. 절대로요. 무용하지를 않습니다. 헛된 것이 없다니까요. 자연의 이치와 자연의 공도는 지극히 공정해요. 절대로 뺏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님 말입니다. 그렇게 또 복을 지을 수 있는 터전이 생긴 것도 그 양반 복 아닙니까? 그 양반 복을 또 이렇게 내가 하도록 만들어준 것도 나도 공덕 있겠죠? 같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현실에게는 소유 전쟁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금강경 도리에서 우리가 소유의 전쟁으로부터 벗어나봐야 합니다. 소유의 전쟁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영분제일 인생 그 책을 그렇게 했죠. 그것이 그랬어요. 이 왜 일손만냥한 것 하는가 하면요, 무아봉공이에요. 무아봉공이에요. 뭐가 봉공하는 게 이것이 이제 끝에 가서 이제 저렇게 돼가지고 저렇게 돼버리면은 일생 능사가 기필이라. 일생의 능사를 마쳐버린다. 그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갑시다요. 문 거호문상에 문 거호분상에 하자시 공정영지심이냐이까. 아까 앞에 공정영지심이 나왔죠? 공정영지심이라고 나오니까 단어가 이렇게 바꿔갖고 나오는 거예요. 공정영지심이라고. 자꾸 바꿔서 나와요. 그러니까요, 모르는 사람은요, 단어만 바꿔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묻는 거예요. 공정영지심이 뭐냐? 또 묻는 거예요. 아까 공정영지심이라고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니까는 공정영지심에 대한 또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상에 나의 분상, 나의 분상, 나의
나에게 비추어서 나의 견지에서는 나의 견지에 의거할진된 문, 나의 견 분상에 나의 견지에 의거할진된 하자 어떤 것이 시 공정영지심이니까 이 공정영지심입니까? 어떤 것이 공정영지심입니까? 나한테 비유하면은 어떤 것이 공정영지심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답. 여금문화자. 이제 답하기를. 네가 너여자죠. 네가 지금 이제금자죠. 문화자. 나에게 묻는 자. 무엇이 공정영지심입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 묻는 것, 그것이 시여 공정영지심이니. 이 너의 공정영지심이라. 네가 나한테 지금 공정영지심이 뭐라고 묻잖아요. 묻는 마음 있죠? 묻는 마음 그것이 네가 갖고 있는 공정영지심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공정영지심이다. 네가 묻는 그 자리, 묻는 것그 물건 뭐가 있어 갖고 묻잖아요. 공정영지심이 뭡니까? 한게 뭐가 있어 갖고 묻지요. 그 묻는 것 그것이 너의 공정영지심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하불반조하고 어찌 말이죠? 반조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반조해라 이 말이죠. 네가 나한테 물었지? 묻는 그 마음이 공정영지심이다. 이 말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너에게 너한테 반조해라 이 말이죠. 반조하지 아니하고 유의 외면고 오히려 외면 바깥에서 맥자는 찾을 맥자지요. 외면 바깥에서 찾느냐? 네 마음속에서 찾아라 이 말이에요. 네 마음속에서 찾고. 그러면 네 마음속에서 공정영지심은 뭐냐? 네가 나한테 공정영지심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그 마음이 너의 공정영지심이다 이 말이에요. 아금 그의 분상에 내가 이제 너의 견지 분상에 의거해서 직지 본심하여 본심을 직지해서 바로 가르쳐서 직지 본심하여 영여 펴놓게 하리니 너로 하여금 문득 깨닫게 하리니 영여 펴놓게 하리니 여수 정심하고 너는 숫자는 모름지기 숫자예요. 모름지기 마음을 정 초촐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정신 차렸습니까? 안 차리는가 봐요. 자, 여수 정심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심하고 청하 은설하라. 내 말을 들으라. 이제 공정영지심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청하 은설하라. 내 말을 들으라. 종조지묘에 종은 쫓을 종자지요. 조는 아침 조자입니다. 아침을 쫓아서 지묘 저녁에 이르기까지 이를 지자지요. 아침에 쫓아서 저녁에 이르기까지.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거기 나서 저는 강의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강의하잖아요. 끝나고 나면 가서 점심 먹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이르기까지 12시 중에 12때 가운데. 그래서 과거는 지금은 24시지만 하루가 과거에는 24시로 했죠.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해가지고 이제 12시로 했다 말이죠. 12시 중에 12때 가운데 혹견홍문하며 혹 보며 혹문 들어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거 들으시죠? 내가 지금 강의하는 거 보고 계시죠? 혹견홍문하죠. 혹견홍문하고 혹소호거하고 혹은 웃고 혹은 말하고 혹은 웃고 혹은 말하고 그거 뭔가 들어서 하고 있죠, 지금요. 제가 지금 강의 안 합니까? 이 말하죠. 말하면서 제가 요 성질 내서 말안 하잖아요. 웃으면서 말하죠. 웃으면서 제가 말한다니까요. 혹소혹문하고 혹은 웃고 혹은 말해요. 또 혹진혹기하고 혹은 성질 내고 혹은 기뻐해요. 진짜는 성낼 진짜죠. 혹은 성질 내고, 혹은 또 기뻐해. 잘해주면 나한테 잘해주면 기뻐하고, 나한테 좀 잘못해주면 그때부터 뭔가 성질이 팍 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사는 모습 아닙니까? 아들놈들이나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잘못한다 하더라도요,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 버리세요. 그걸 갖고 다 갈아버리면 말입니다. 못 살아요. 이렇게 지나가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진희. 이걸 잘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진희. 그래서 이 우리가요,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 공부하는 것은요, 진희를 조절하는 거예요. 성질 낼 때 성질 내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다 그러고 살면은요, 항상 성질 냈다가, 어떤 땐 기뻐했다가, 그래서 권리가 나한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상대방에 있죠. 상대방이 잘해주면은 기뻐하고, 상대방이 잘못해주면은 내가 성질 나고, 그러잖아요. 중생들의 삶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혹진, 혹희하는.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혹진혹비하고 혹시혹비하고 혹은 옳다 혹은 그러다 시비를 가리는 거예요. 시비가 이게 계속 가리는 이거 가리다가 하루 가는 거예요. 시비 가리다가 하루가 간다 이 말이죠. 옳고 그름을 가리다가요. 근데 옳은 것은 잘 안 보이는데 그런 것은 더 잘 보여. 그렇죠? 옳은 것은 잘 안 보인다니까. 잘하는 것은 잘 안 보여요. 근데 못하는 것은 얼른 보여버리는. 이게 중생들의 삶이에요. 시비. 그래서요, 이게요, 시비로부터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공부는 말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시비로부터 초월하는 거예요. 시비로부터 초월하면은요, 이해를 초월할 수 있어요. 이해가 단적으로 초월되는 거예요. 시비가, 시비를 뛰어넘는다, 이 말이죠. 뛰어넘어서 마음을 자유공하게 되면은 이해를 우리가 초월하게 되는 것이다. 혹시 혹비하고, 종종시 운전하여. 종종, 가지가지 말이죠. 종종, 가지가지. 가지가지로. 시는 베풀 시자죠. 베풀어서 운전해. 뭘 운전하냐. 요건을 운전하죠. 지금까지 쭉 예를 들었죠. 이렇게 하루 종일 말이죠. 종종 운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계속 운전하는 것이죠. 하루 종일. 자, 운전해서, 종종 운전해서, 종 운전하니, 차도하라, 이 일러라. 이 도자는요, 길도자가 아니라 이를 도자예요. 이를 다 말해라. 차, 차도하라, 이 일러라, 이 말해라. 필경, 차도하라, 차도하라, 이 일러라. 필경 시, 필경, 마침내 말이죠. 마침내, 마침내 이것이 말이죠. 필경 시 이것이 수능 이바 운전 시야. 수는 누구 숫자죠? 누가, 능이, 이마, 이마는요, 이와 같이 있듯이, 이와 같이. 이마,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수, 누가, 능이, 이와 같이 운전하고 시 베푸냐. 누가 베푸냐, 이 말이죠. 혹진 혹기하고, 혹비 혹시하고, 저거 했죠? 혹오, 하고 쭉 다 들었죠, 앞에요. 육건작용하는 일상생활의 중생들의 모습을 다 들었다, 이 말이죠. 다들. 자. 이게 누가 무엇이 들어갖고 이렇게 말이죠. 성질 내고 시비를 가리고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느냐. 누가 그렇게 하느냐. 수, 누가 능히 이마 이렇게 운전하고 베푸느냐. 약은 색신이 운전인데, 만약에 색신이 그렇게 운전한다고 말하면은, 이 말이에요. 색신이 그렇게 혹진혹기하고 혹비혹시하고 이렇게 운전한다고 하면은 학으로, 어떤 연구로 유인이 사람이 있어가지고 일념명종에 명이, 일념이 말이죠. 명이 종 맞췄어요. 딱 끊어졌다 이 말이죠. 명이 맞췄다. 숨이 딸까닥하고 가죠. 가면 죽는 거예요.
자, 죽으면은 일년 명종에 도미계란호대. 도대체 말이죠. 미안 했어요. 어떻게 뭘 하는가 하면 계란이 안 됐어요. 계는 무너지고 란은 흩어지고. 아이 사람 명딱 떨어지고 나면 모습 그대로 있죠. 금방 다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서서히 이제 4대로 돌아가죠. 제가 4대로 돌아가는 순서는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일념이 딱 끊어지고 나면은요, 육건이 그대로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도미계란이에요. 도무지 말이죠. 무너지거나 흩어지질 않았어. 가만히 그대로 사람 모습이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데 체관 부작용하고 곧 눈은 말이죠. 스스로 보지 못해요. 딱 숨이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눈못 보죠. 작용 못 하잖아요. 입을 능문하고 귀로는 능이 듣질 못해요. 능이 듣지만 사람 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말이죠. 그대로 있는데 입을 능문이에요. 귀로는 능이 듣질 못하는. 비불변향하고 코로는 향을 맡지를 못해요. 코가 다 있잖아요. 있는데 향을 못 맡아요. 심불동요라 몸을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송장이 어째 몸을 움직입니까? 못 움직이죠. 근데 사람 형체는 그대로 있다 이 말이죠. 수불집착이라 손으로는 잡지를 못해요. 손 갖다 주도 잡아갑니까? 아이고, 죽고 난 사람에게 뭐 반지 끼워주고 갖고 가라고. 참, 갖고 갑니까? 반지 암만 끼워주봤다요.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죽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요. 살아생전의 말입니다. 반지를 갖고 가려면 살아생전에 보시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갖고 가는 거죠, 그것을요. 수불집착이라. 그러니까 못 갖고 간다니까. 하나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족불운분이라. 발로는 말입니다. 움직이질 못해요. 그러잖아요. 발로 못 움직이죠. 족불운분이라. 시지 이 알아라, 시지커라 이 알아라. 능 견문동작, 능이 말이죠. 견문동작, 보고, 듣고, 동작하는 것은 필시여의 본심이라. 너의 본래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말이죠. 하고 있는. 불시여의 색신이라 너의 색신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아까 지금 혹지혹비하고 혹진혹비하고 쭉 얘기했죠? 그게 다 뭔가면요. 너의 정신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색신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요. 지금 영과 육의 문제를 이제 좀 제가 설명을 좀더 깊이 있게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우리 교리로서는 보면요, 영육의 문제는요, 앞에 쭉 말하는 것은 영이 들어갔고 혹진혹비하고 혹소혹비하고 막 그래 쭉 설명했죠. 근데 이게 육은 뒤에는 정신이 빠져버리고 육만 있을 때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손으로 집착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런다 그랬죠? 그렇게 했다. 그래서 영과 육이 분리됐을 때를 뒤에 설명하는 거예요. 앞에는 영과 육이 합쳐졌을 때를 말하는 거죠. 맞죠? 예. 앞에는 이제 영과 육이 합쳐진. 영과 육. 근데요, 이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영과 육이요, 육이 합해졌을 때, 이 붙었을 때, 이걸 사람이라고.
이게 떨어져 버리면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송장이고, 영은 영대로 날아가 버리죠. 자, 이게 합해졌을 때.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요, 대종사님께서는 영은, 영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것이 일심, 또 뭡니까? 아르마리에. 또 뭡니까? 다음에. 실행. 실행. 육은요? 뭐가 필요하죠, 육어? 의, 식, 주. 이렇게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랬냐? 여섯 가지를 뭐라 그럽니까? 육대 강령이다. 육대 강령이다. 자, 여섯 가지 강령이다. 사람에게 필요한 여섯 가지 강령. 육대 강령. 의식주. 이렇게. 이걸 그동안에 우리가 육대 강령이다, 육대 강령이다 이렇게 하고요, 의식주를 계속 이렇게만 하고, 일심, 아름마리, 실행은 정신이 우리가 상강령이고, 이게 정신의 상강령이거든요. 육신의 상강령은 의식주다. 이렇게 해가지고 육대 강령이다. 그래서 육대 강령을 대종경에서 말씀을 하셨고, 이 육대 강령을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설명을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이 영육을요,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하면, 영은요, 육을 경영합니다. 영은 육을 경영해요. 자,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이 일심 아름아름 실행, 이것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요, 의식주를 끌고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본이 되죠? 이게 본이죠? 이건 말이죠? 본말이라고. 그래서 영은 육을 경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육을 경영해갖고 뭐를 만들어내는가 하면요, 문화, 예술, 산업, 정치,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이 육을 경영해갖고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 문화, 예술, 산업, 정치. 자, 문화 한번 봅시다. 의. 의는 뭔가 하면요, 옷 아닙니까? 아니, 여기 오신 분들 지금, 방송국에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양복 입고 오셨어요. 그랬죠? 저만 한복 입었어요. 맞죠? 저만 전통 한복을 지킨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저도 또 이제 뭐, 이 강의할 때는 이렇게 한복을 입고 이거 하지만도요, 이제 생활할 때는 또 이제 옷 바꿔 입죠? 이게 뭔가 하면요, 의 문화예요. 의 문화. 그래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말입니다. 문화적으로 서양 문화에 우리가 끌려가는 거죠. 서양 문화에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미국을 갈 때 또 한복 입고 갔다니까요, 미국 갈 때. 그래서 한복 입고 가가지고 제가 미국의 백인 여자가 나를 말이죠, 굉장히 그냥 그렇게 뷰티풀, 원더풀을 연발하다니까요. 내가 만약에 양복을 입고 갔다고 해봐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주목 못 받잖아요. 근데 한복을 착 입고 가니까요, 하루 일을 막 쳐다보면서 말이죠. 문화를 만들어낸다니까요. 의. 식. 먹는 문화 아닙니까? 이거 큰 거라니까요. 의 식은요.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토플러가. 그 맛은 맛. 이 식은 맛이죠. 어떤 사람은 맛 모르고 음식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안 봤어요?
있어요. 맘모르고 그냥 먹어요. 난 그런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래도 사니까 뭐 이제 맛, 식이거든요. 맛에는 세 가지 시대 구분을 말씀하셨어요. 엘빈 토플러가. 첫째 맛의 시대, 소금의 맛 시대다. 제1의 맛의 시대, 소금. 소금 맛이 좋아야지 음식 맛이 좋다. 그래서 서양 의학은 이거 아세요? 서양 의학은 정제 소금, 화학적으로 만드는 소금 이에 그 바탕 위에 세운 의학이 서양 의학이에요. 근데 한의는 뭔가 하면요. 한의는 어떤 의학인가 하면은 정제 소금이 아니라 천일염 위에 세운 의학이에요. 의학 이론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짜게 먹으면 안 된다, 짜게 먹으면 안 된다 계속 그러죠. 천일염은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요, 천일염도요, 바다가 오염됐기 때문에 천일염도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죽염을 먹어야 된다니까. 저는 죽염 먹어요. 계속 먹어야 돼요. 오늘도 지금 내가 죽염 두 알 딱 입에 넣고 왔어요. 예, 90분 강의해도요, 입도 말도 안 넣는다니까요. 소금. 그래서 제가 뭐 할 때 했나? 건강행 할 때 했죠. 건강행 할 때 최초 근본 분열이 대중부와 상자부가 갈렸다 그랬죠. 대중부와 상자부, 불교의 근본 분열을 그래요. 근본 분열, 처음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대중부와 상자부예요. 그래서 상자부는 뭔가 하면요, 어떤 그것을 말하는가 하면 상자부는 부처님의 계문과 계율과 생활 패턴을 그대로 지켜나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상자부고, 대중부는 좀 시대에 맞게 우리가 고쳐나가자 그럴만 하겠죠. 그걸 주장한 사람이 대중부라니까요. 근데 그 대중부와 상자부의 갈림길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도 뭐냐, 소금이 들어가요. 소금을 엄격하게 관리해갖고 먹자. 이게 상자부예요. 소금을 좀 자유스럽게 먹자. 이게 대중부예요. 그렇게 중요했단 말이죠, 소금이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소스의 맛이 돼요. 요즘 소스 많이 나오죠? 저도 많이 먹습니다, 이거 지금. 누가 지금 채소 해다 주면서요, 소스 계속 갖다 줘요. 키 소스도 있고, 또 호두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소스 그것도 갖다 놨어요. 그래서 숙소예요. 예, 숙소예요. 냉장고에 지금 넣어놓고 내가요 그 해갖고 드레싱 해갖고 먹는다니까요. 그 소스 맛이 돼요. 소스 맛이 좋아야지 음식 맛이 좋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제 3의 맛의 시대가 온다. 그게 뭐냐, 발효의 맛이 되다. 자, 아시겠죠? 한국 음식 말입니다. 진짜 말입니다. 세계 음식이 됩니다, 앞으로요. 그래서요, 이 정신이라고 하는 이 영은요, 육을 경영해가지고 문화와 예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술 만들. 우리 교단에 지금 판소리로 명창반열에 들어간 지금 전주대사습에서 작년에 장원한 사람 이름 아십니까? 생각 안 나죠? 정수인이. 야가 지금 작년에 이제 일반부에서 대사습에서 장원했거든요. 이제 명천반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술이라고 하는 것도, 이 오늘 지금 이제 글씨 다 써갖고 다 했잖아요. 이거 저것이요. 정신이 주가 돼가지고 육신을 끌고 간 거예요. 맞죠? 그래갖고 지금 전부 다 써붙여놨잖아요. 다요. 이제 붓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예술도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요, 영이 주체가 돼가지고 육을 경영해가지고 생긴 것이 예술이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예술이 생기는 거예요. 자,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산업이 발달되는 것이 그것도 영이 주체가 돼가지고 육을 경영해 나가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다. 정치도 영이 주체가 돼가지고 육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정치다. 자, 요새 하도 시끄러우니까요, 제가 이것만
정치만 내가 한번 문화 예술 다 하자면요 한정 없으니까요 정치만 내가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정치가 시끄럽죠. 간디가요. 간디 있죠? 간디가요. 나라 망하는 일곱 가지 사회학을 말했어요. 정치 잘못해가지고. 이 말은 내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요. 영이 육을 경영해가지고 정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잘못 정치, 영이 육을 잘못 경영하면은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깐디가 열거하는 나라 망치는 일곱 가지 사회학. 첫째, 원칙 없는 정치. 자, 첫째, 원칙 없는 정치. 원칙. 정치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을 잃어버리면요, 척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척도를 잃어버리면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회의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져 버린다. 원칙 없는 정치. 이거를 나라 망가지는 사회학의 제 첫째로 잡았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노동 없는 부. 이 노동. 노동 없는 부. 이 부라고 하는 것은요. 노동의 대가로 오는 거예요. 노동의 대가로 온다 이 말이죠. 자기가 노력한 대가로 와야 되는지요. 근데 이 노동이 없이 말입니다. 부가 축적되면 그 사회는 망하는 거다. 일확천금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말이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일으키는 지금 지도자들 있죠.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문제가 생깁니까? 제대로 된 부를 축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된 부는 뭐냐? 노동의 대가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양심 없는 쾌락. 양심 없는 쾌락. 우리가 즐겁죠? 즐거운데 그 즐거움의 이면에는 반드시 무엇이 바탕되어야 되느냐? 양심이 바탕되어야 된다. 양심이 바탕되지 않는 즐거움, 쾌락. 그것은 참 즐거움이 아니다. 깐디 대단하죠? 여기서 지금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까 지금 제가 영육상전 얘기했죠? 아니, 정신이, 이 정신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정신이 바탕된 쾌락이 돼. 육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정신이 바탕된 육이 돼야 된다. 자, 영육상전 대종사님 대단하신 것입니다. 이거요. 영육상전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불교에서는요.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굉장히 폄하했어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폄하했지만도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원불교에서는 육신을 그렇게 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육신이 없으면은요. 절대로 진 것도 못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게 다 하고 합시다요. 예. 그다음에 인격 없는 교육. 인격 없는 교육. 사회학. 네 번째 사회학. 인격 없는 교육.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가 말입니다. 전부 지금 가회 시키고 다 하잖아요. 이 가회라고 하는 것도 말입니다. 모든 것들이요. 공부를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의 밑바닥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인격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원광대학의 캐치프레이즈가 건학이념이 뭔지 압니까? 시덕겸수 도의실천. 이게 원광대학의 건학이념이거든요. 그러면 시덕겸수 교육 도의실천은 말이죠.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격에 바탕한 교육을 하겠다. 이게 원광대학의 건학이념입니다. 자, 인격 없는 교육.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도덕 없는 경제. 도덕 없는 경제. 도덕과 경제를 영과 육으로. 맞죠? 이게 영 아닙니까? 이게 육이죠?
경제는 육이죠. 도덕 없는 경제. 이건 망하는 사회다. 도덕이 없는 경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즘 뭐, 케이츠 보스건가 뭔가 하고 미래재단인가 뭐 하고 그것 때문에 난리 돼요. 그러죠? 뉴스에 뭐도 안 나옵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돈을 모으는데 500억을 모았는데 말입니다. 도덕의 바탕이 갖고 500억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덕의 바탕 되지 않는 경제를 말이죠. 모아가지고 뭔 재단을 만든다든지 하면은 그거는 망하는 거다. 말이에요. 인간성 없는 과학. 여섯 번째. 인간성 없는 과학. 인간성. 인간성에 바탕해서 과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 말이죠. 인간성 없는 과학. 자, 이것이 과학이요. 엄청난 속도로 지금 막 나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거 발전을 하는데 이것도 다 뭔가면요. 영이 주체가 돼가지고 육을 경영하는 것이 과학이거든요. 영이 주체가 돼가지고 경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 인간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인간성이 바탕이 된 과학이 돼야지 그게 참 과학이지. 인간성이 바탕되지 않는 과학은 참 과학이 아니다. 그 잘못된 거. 그 과학 때문에 사람이 황폐해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희생 없는 신앙. 희생을 강조했어. 희생을. 영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했다 이 말이야. 다 설명.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은요 전부 육이에요. 맞죠? 우리가 영육상제지.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자 원칙, 노동, 양심, 인격, 도덕, 인간성, 희생 이게 뭔가면요 우리가 갖춰야 될 영이 영의 영역이. 이 영의 영역에 바탕해가지고 우리가 육을 경영해 나가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대종사님께서 이제 밝혀주신 이제 영육 이제 쌍전인데 이 영은요 영과 육은요 영육인데요. 영은 영대로 존재하고 육은 육대로 존재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아니다. 영은 영대로 존재하고 육은 육대로 존재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떠냐? 영은 말이죠. 영과 육은요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관계성 속에. 이 관계 속에서 영과 육은요 관계 영과 육 두 가지가 서로 관계하는 그 속에서 정체성을 확보하는 거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영은요 육이 있기 때문에 영의 정체성이 확보돼요. 육이 있기 때문에 영의 정체성이 확보된다니까요. 또 반대로요 육은요 영이 있기 때문에 육의 정체성이 확보되는 거라니까요. 육의 정체성이. 이게 관계성이에요. 영과 육은요, 둘이 관계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영이 육을 잘 관리하면은 진급돼요. 맞죠? 근데 영이 육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하면은 감급돼요. 맞죠? 자, 관계성. 영과 육은요, 두 가지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존재론이에요. 관계성 존재론. 관계성 존재론. 관계성 존재론. 영은 영대로 존재하고 육은 육대로 존재하는 것이 철다이다.
영과 육이 서로 관계하는 사이에서 영은 영의 존재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육은 육의 존재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거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 관계성 존재론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사이 존재다. 사이는 뭔가 무엇과 뭐의 사이 아닙니까? 사이, 사이의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걸 알기 쉽게 제가 얘기해서 하나 예를 들게요. 제가 우주 얘기할 때 우주요. 우는 뭐라 그랬죠? 우요. 공간 개념이라고 그랬죠? 우는 공간이다. 주는 뭐라 그랬죠? 시간이라고 그랬죠. 자, 보세요. 우가 말이죠. 공간이라고 그러는데 공간이 공간만 존재하면은 우주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간만 존재하면요. 또 시간만 존재하면은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공간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공간의 역할을 하잖아요. 자, 지금 이 공간이 말입니다. 지금은 강의하는 공간이죠. 좀 있으면 얘가 전시 공간이 되죠. 그 시간이 바뀜에 따라서 말이죠. 공간의 역할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 때문에 공간이 공간의 역할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시간은 또 말이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꽉 차버리면요. 공간이 없이 빈 공간이 없이 꽉 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화가 없죠. 우주가 비어있기 때문에 지구가 안 돕니까? 또 지구가 공전을 하죠. 모든 천체가 다 돌죠. 도는 것은 공간이 비었기 때문에 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는 것은 뭔가 하면 시간이죠. 그래서 그 도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공간을 살려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맞죠? 시간을 통해 갖고 공간을 살려내는 거예요. 또 그 공간은 말이죠. 시간 때문에 공간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지 우주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 아이고, 이렇게 해갖고 모르면 나도 모릅니다. 이제.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쭉 했는가 하면요. 영육 때문에 한 거예요. 영과 육요. 이 수신결에서 쭉 앞에는요. 영육이 합해졌을 때하고 영육이 분리됐을 때하고 설명했잖아요. 쭉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이 영과 육은요. 영이 있기 때문에 육의 역할을 하고 육이 있기 때문에 영은 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대종상이 그게 영육상전 대단하죠? 이 영육상전의 정신, 우리가 그냥 영육상전은 육대강령 일심마루마리 실행 의식주, 그래서 육대강령 그거 하면 우리가 영육상전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보세요. 영이 주체가 되어갖고 육을 관리해가지고 인간생활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문화들 있죠. 모든 예술들 있죠. 이게 다 뭐냐? 영이 주체가 돼가지고 육을 관리하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말입니다. 영과 육의 사이 속에서, 영육이 말이죠. 사이 속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이 존재. 자, 제가 강의를 한번 잘하고 싶어도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제가 강의 못해요. 그것도 여러분들은 아무리 좋은 강의 듣고 싶어도요. 내가 없으면 못 들어요. 맞죠? 예. 이게 뭔가 하면 사이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이 방송 강의는, 이 방송 강의가 왜 이루어지느냐. 저와 여러분들하고 사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죠? 예. 이게 뭔가 하면 영과 육과 관계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이런 존재로 존재하는 거다. 제가 열냈네요. 참, 수신계를 하다가 우리
보니까 또 이제 이런 영역 관계가 붙어 있고 떨어지고 있고 관계를 수진계에서 쭉 설명했는데 영역삼장을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